1925년 대홍수 때 발견되었으며 BC 5000년에서 BC 4000년 무렵의 유적지로 보이며 세계 문화층에서 25개의 집터가 확인되었다. 최하층은 전형적인 빗살무늬 토기 문화층으로 유적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중간층에서는 민무늬 토기의 굵은 금무늬가 있는 이른바 민무늬계 빗살무늬 토기가 상당히 출토되어 빗살무늬 토기에서 민무늬 토기 시대에 걸쳐 최상층은 백제시대 문화층으로서 이음 동무덤 및 건물의 적심석 등이 발견되었다. 집터는 평면 형태가 원형에 가까운 말각 네모인 것이 많으며 움집터로 화덕이 하나씩 있다. 석기 도구가 있었고 농경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토기의 겉면에 빛같은 무늬 색이계를 이용해 만든 기하학적인 무늬를 배합하여 각종 무늬를 그린 토기. 대체로 나무, 뼈, 연장 또는 그것으로 만든 여러 가닥이 난 빗살 모양의 무늬 색이계를 가지고 그릇 밭간면에 짤막한 줄을 베개 누르거나 그어서 새긴 것을 빗살 무늬라고 부른다. 이러한 빗살 무늬는 제 그릇에 따라 여러 모습을 나타내는데 한국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선, 점선으로 된 짧은 줄을 한쪽 방향으로 또는 서로 방향을 엇바꾸어 가면서 그려서 그 모습이 생선뼈처럼 생긴 것이다. 그릇 모양은 밑창이 달걀처럼 생긴 것과 밑이 납작하여 깊은 다리처럼 생긴 것이 대표적인데 그릇 종류에는 동 모양이 큰 것을 비롯하여 항아리, 단지, 대접, 보시기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심선문, 개통의 토기, 붉은 칠토기, 귀때토기, 겹아가리 토기 등이 출토되며 부산, 김해, 남해, 도서지방 등의 토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빗살무늬 그릇은 신석기 시대에 거의 전기간에 걸쳐 쓰였으며 그 전통은 청동기 시대에 일부 질그릇에까지 계승되었다. 특히 한국의 특징적인 빗살무늬 그릇은 한국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 둥베이 지방과 옌 하이저우 등 주변 일대에 널리 퍼져 있다. 한국의 빗살무늬 토기는 그 기형, 무늬 수법으로 보아 시베리아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즉, 북유럽 일대에 번영한 캄케라믹이 동쪽으로 전파되어 시베리아를 지나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견해인데 그 전례 경로는 먼저 옌 하이저우 지방에서 한반도 북동해안으로 유입되어 동해안을 따라 남해안을 거쳐 서해안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빗살무늬 토기와 시베리아 및 빗살무늬 토기는 제작 방법, 문양의 구성 방법 등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가 크며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치가 옌 하이저우보다 더 오래된 연대를 나타내는 점 등을 들어 한국의 빗살무늬 토기의 자생설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대체로 토기의 기형과 무늬를 보면 중서부 지방의 문화는 시베리아 계통의 주민이 내몽골 발해만을 통해 대동강 하구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며 이 문화가 다시 한강으로 내려가 남부 지방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공원과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공원에서는 그 발굴 당시를 재현하기 위한 입지를 마을 형태로 전시해 놓았고, 전시관에서는 당시 발견된 의미를 그대로 보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신석기 문화의 개요와 이적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화덕을 중심으로 공간을 나누었을까? 그건 화덕이 음식을 만들고 난방, 조명,
도구를 만들고 손질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학자는 운집안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었다. 여자가 많이 쓰는 곳, 남자가 많이 쓰는 곳, 잠자기 위에 항상 쓰는 곳, 밤에는 쉬고 낮에는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나누었다. 이것은 어망추, 작살 등 어로 도구들이 출토되는 것으로 뒷받침되며 화살촉들을 발견으로 인근 야산에서 수렵을 했으리라는 것도 알 수 있으며 또 도토리, 갈판, 갈돌의 발견은 신석기인들의 주 식량이 도토리였음을 보습, 돌랏 같은 농기구의 출토는 반농사가 일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